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저희가 이상로의 빨간 주식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과거 이제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시리즈물로, 모든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다 한번씩 훑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따른 우리가 이제 전망이라든지 또는 이제 대응 방법, 이런 것들도 전략까지도 말씀을 드렸고, 뭐 내용이 되는 대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이상로의 텐텐베거를 통해 가지고 방송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런 포스코에 대한 배당 정책이라든지 포스코 그룹에 대한 내용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많이들 봐주셨고 마찬가지로 이 방송은 한국경제TV에서 매일 오후 1시 30분에 이상로의 텐텐베거를 통해 가지고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를 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다 상당한 상승폭을 좀 보이다가 요즘에 조금 주춤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빠진 이유와 앞으로에 대해서 어떻게 또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뭐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최근에 왜 2차전지가 또 하락을 할까라는 건데 뭐 사실 최근에 뭐 실적의 악재는 이미 선반영이 됐던 구간들이 존재를 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전기차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진이라든지 연이어 이제 뭐 악재 뉴스들이 나왔던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주가에 대한 부분도 많이 하락을 해왔었고요. 다만 시장은 9월 9일을 기점으로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이제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 과정들인데 저희도 이제 9월 9일 날 영상을 통해서 바닥이 형성됐다. 2차전지가 바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에코프로라든지 또 이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에 많은 종목군들이 그 바닥 이후부터 현재까지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사람의 욕심이 있잖아요. 조금 더 빠르게 오르면 좋겠는데, 또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들 보면 또 애가 타고, 속도 타고, 아이고, 그때 이성노 말 듣고, 물타기 좀 해볼 걸, 아니면 매수 좀 해볼 걸, 지금이라도 한번 사볼까? 그런 걱정들도 많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근데 또 막상 또 살려니까 또 빠지는 모습 보니까 또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2차 전지는 조금 상징적 의미가 저는 강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과연 2차 전지가 미래 성장성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들 알고 있지만,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뭘까? 자,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은 이제 전기차 화재 이슈였습니다. 전기차 화재가 나면서 국내 배터리는 중국산 배터리에 비해서는 좀더 안전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셀 기업들, 우리가 말 그대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SK온 같은 이런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적인 약진이 이루어져 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전해질 관련된 기업들 또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정 장비주들도 다시 한번 더 바닥에서 반등을 좀 붙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분리막 관련주들 마찬가지로 한 번씩 오르는 모습들, 그 최근에 또 실리콘 응급제라든지 또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도 한 번씩 들어올리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알루미늄 관련 가격에 대한 상승으로 알루미늄 박 관련주들 또는 이제 동박 관련주들도 한 번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준비된 그림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저는 이런 이슈가 지금 시장의 조금 악재성 이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9월 27일 날 한국경제TV에서 나왔던 뉴스의 일부를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트럼프와 해리스, 병합주에서 초접전, 1%대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경합주는 어딘가를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돼요. 이 경합주는 총 5군데의 주를 얘기합니다. 5개 주를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미시건입니다. 미시건. 자, 두 번째가 이제 펜실베니아가 되겠, 펜실베니아. 펜실베니아. 그리고 우리가 이, 그, 또 밑으로 이제 내려가서 보면, 또 조지아가 있고요. 조지아.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이제 네바다 옆에 애리조나. 애리조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가 이제 러스트벨트 지역에 한 군데가 더 있는데, 그 지역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잠깐 요거 위스콘신 있죠. 위스콘신. 위스콘신. 자, 일부러 위스콘신을 좀 늦게 적었던 것이, 자, 여기 요세개 주는 우리가 이제 러스트벨트라고 해서 전기차 공장과 관련된 주. 자, 그리고 이제 조지아와 애리조나도, 애리조나는 조금 멀지만 조지아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공장과 관련된 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주들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상징적 의미가 현재는 좀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대중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단순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 이제 해리스가 좀더 약진하는 컨벤션 효과를 보이면서 약진하는 모습을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이런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더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런 5개 주 안에서도 전기차 관련된 주에 대한 경합이 오히려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에게도 일부 악재로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판단을 한번 해봤어요. 그만큼 이제 2차 전지라는 것이, 미래의 성장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대중들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단순하게, 불확실하게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고 봐요. 결국 이제 실적을 동반해서 가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은 기대감에 대한 부분 자체가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실적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꾸준하게, 2023년도 실적 대비 2024년도 실적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이미 선반영은 됐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실적이 동반되지 못하다 보니까, 작은 악재에도 좀더 크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미국인 어떤 상황이냐라는 거예요. 과연 트럼프가 당선되면 2차 전지가 무너질 것인가? 지금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개가 일론 머스크와에 대한 친분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그러면서 이 전기차를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표에 대한 부분 자체를 신경 쓰고 있고, 이런 경합주가 전기차 공장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반대에 대한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의 대한 관계를 생각해 보더라도 예상했던 것만큼의 그런, 악재가 나오진 않을 거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투자 심리가 워낙 불확실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과하게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빠진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더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은 현재 미국은 금리 인하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금리 인하 국면에 들어가면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과거에 현재 미국이 테슬라를 구입할 때 할부 금융에 대한 84개월 할부 금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자가 7에서 8% 정도 나옵니다. 근데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과거 이렇게 부담되는 할부 금융에 대한 부분이 약화된다, 완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일론 머스크도 이런 금리에 대한 부담감으로 테슬라에 대한 판매량이 저조하게 잡히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금리 인하가 전기차에게는 악재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호재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현재는 금리나에 대한 초입 국면, 이제 시작되는 국면이라는 거예요. 지금 앞서 이제 연준에서 공개했던 점도표를 다시 한번 더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자, 연준에서 나왔던 점도표입니다. 자, 이 연준 점도표를 보시면 과거 데이터를 보면 어때요? 이렇게 잠깐만 검은색 화면 좀 지우고, 현재보다 2024년도 연말까지 금리를 4.25에서 4.5까지 낮추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것이 11월과 12월 금리 결정이 남아 있는데 추가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상을 하기로는 11월 달에 0.5%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60%, 0.25%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약 30%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성장 동력으로 볼수 있는 이런 전기 처방도 다시 한번 더 회복될 여지가 대단히 높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2025년도에 금리는 3.5%를 연준 의원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금리가 떨어지면서 투자가 늘어나겠죠.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유동성이 증가가 되고 금리가 하락하면서 할부 금융에 대한 부담감이 감소했을 때 2차 전지에 대한 사업도 확산될 수 있고, 그리고 현재 배터리 공장에 대한 투자 부담감도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좀더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닥치지 않은 이런 우려감들 자체가 오히려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특징을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차 전지의 구성 요소, 4대 요소가 있습니다. 그 4대 요소가 첫 번째가 양극, 두 번째가 음극,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2차 전지의 4대 구성 요소입니다. 자, 여기에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이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 같은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한 번씩 반등이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전해질 관련주가 최근에 전고체 관련주가 엮이면서 한 번씩 또 강한 반등이 나왔고, 물리막 관련주들도 WCP나 SKI 테크놀로지도 강하게 반등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음극재 관련주,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포스모학 좋은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한 번씩 종목군들이 다들 순환매가 나타났다. 9월 9일날 이상로가 말했던 9월 9일날 바닥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 반등을 붙였다는 얘기. 그 말인즉슨 현재에 대한 상승이 앞으로도 좀더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과정 안에서 지금 한 번씩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올라와서 건전한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거지, 여기에서 빠지는 흐름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좀더 바닥을 좀더 다지면서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왜 그런 빠르게 못 올라가느냐.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앞서서 나왔던 것이 9월 9일 날 바닥이 형성됐습니다. 9월 9일날 반도체도 2차 전지도 전력 설비도 바닥이 형성돼서 신규 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추가 매수 들어갔던 자리인데, 우리가 이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올라온 폭을 보시면 종목별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에코프로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에코프로가 9월 9일날 바닥 신호가 드러나면서 추출이 됐어요. 그죠? 추출되면서 이 구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강하게 반등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가격이 현재 9만 원대, 9만 2천 원 밴드인데, 그 전에 바닥을 형성했던 가격이 7만 5천 원 가격대예요. 그러면 지금 9만 2천 원 밴드까지 올라오면서 7만 5천 원이면,
자, 단기간에 지금 약20% 가까이가 상승을 했는 것. 자, 에코프로 BM 볼게요. 자, 에코프로 BM을 보시면 9월 9일날 가격이 얼마냐? 15만 원대. 15만 5천 원. 그 현재 19만 원. 19만 원에서 15만 5천 원. 자, 마찬가지로 20% 가까이 올라왔어요. 자, 포스코 퓨처인 볼까요? 자,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 9월 9일 가격이 21만원, 현재 25만원. 자, 이것도 약 19%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종목군들이 보면 19%에서 20% 가까이가 상승을 해왔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개별적으로 볼수 있는 금년 같은 종목군들은 좀더 상승폭이 가팔랐죠. 9월 9일 바닥이 4만원대고, 그 앞에 나왔던 가격이 지금 현재 58,000원대니까, 요거는 좀더 많이 오르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는 종목군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약간 개별적인 부분에서 이 뭐랄까요,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조금 더 과하게 모였던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대부분의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이슈는 전기차 화재도 있었고 전고체 이슈도 있었고 양극재 이슈도 있었고 응극재 이슈도 있었지만 결국에 보니까 그런 이슈들은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에서 뭔가에 대한 재료로 갖다 붙이는 부분의 의미를 봐야 되지, 이것이 뭔가에 대한 강한 상승세를 동반하는 것은 아니었다.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 확실하게 봐야 되는 것은 바닥은 형성된 건 맞다는 거죠. 왜? 금리 인하라는 것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거고, 트럼프에 대한 우려감이나 전기차 공장이 개설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배터리 투자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은 다들 그냥 우려감.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거든. 근데 지금 확실한 거는 금리나 국면에 들어갔다는 건 확실한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추가적인 상승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아, 바닥은 이제 형성됐다라고 보면 돼. 바닥은 형성됐고, 그 바닥 이후부터 올라가는 파동이 빠르게 올라갈 것인지 천천히 올라갈 것인지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 또는 언론에 대해서 또는 지금 앞으로 있을 미국 대선에 의해서 이슈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지금 보면 2차 전지 관련해서 정리해 놨던 것이 봐요. 자, 2차 전지 양극재, 셀업체, 그죠? 응급재, 전고체, 폐배터리, 그리고 공정장비, 한 번씩 다 공부를 했습니다. 한 번씩 다 공부를 했어요. 한 번씩 다 공부를 했는데,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다 여기 해당되는 종목군들. 우리가 2차 전지 공정장비 안에서도 뭐 PNT라든지, 또는 보면 CIS, 그리고 또 최근에 강하게 올랐던 JLMNS 이런 것들도 보면 단기간에 30%씩 올랐어. 또는 윤성 FNC. 자, 우리가 이 방송 보면서 공정장비 낙폭과대다. 낙폭과대다. 그죠? 그 전기차 화재권에 대한 이슈가 붙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믹싱 장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전국 공장의 믹싱 장비 업체거든. 이런 업체들이 바닥에서 따따따따따 그냥 올랐어요. 근데 이런 업체들이 그 이슈를 갖다 붙여서 그냥 올랐는 거예요. 본질은 낙폭과대였다. 9월 9일에 금리나 국면에 들어가면서 대부분 2차 전지 기업들은 이미 이제 바닥이 다 형성된 거예요. 우리가 2차 전지 안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쪽이 어딥니까? 분리막이에요. 분리막은 결국 전고체가 되면 없어질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대중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서 움직이는 분리막 관련주들도 9월 9일 기점으로 해서 종목이 20에서 25%씩 올랐습니다. WCP. 마찬가지로 9월 9일 바닥을 이후에 17,500원 이후로 현재 2만원대까지 올랐습니다. 15% 20% 가까이 올랐죠. 지금 보면.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낙폭과대였다는 것도 이 2차 전지가 오를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2차 전지를 보면서, 아,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를까? 왜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들 바닥은 형성됐고, 바닥은 다 형성됐고, 계획대로 이미 악재는 모두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악재가 더 나올 곳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현재까지 내려오면서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첫 번째 실적 부진이었어요. 왜 실적이 부진했느냐? 리튬 가격이 수주가 빠졌었기 때문에. 근데 현재 리튬 가격은 2021년도 가격대까지 내려와요. 자, 그러면서 마진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포스코 약 96%가 줄었어요. 엄청나게 줄은 거죠. 이미 악재가 반영됐다. 실적에 대한 악재가. 자, 그리고 또 악재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돼가지고 전기차 공장 안 짓고 배터리 공장 투자 안 하면 어떡하지? IRA 혜택 안 주면 어떡하지? 였잖아요. 자, 그런데 IRA에 대한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들어갔던 것이 언제냐? 2022년도부터입니다. 2022년도부터면 2022년도에 2023년도가 되고 이 IRA가 본격적으로 모멘텀이 붙어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1년에서 1년 6개월 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기에 대한 주가, 결국에는 240선과 480선에 대한 부분 자체는 결국 IRA가 반영되고 난 후의 주가라는 거죠. 근데 지금 대부분의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이 240선과 480선 밑에 있다는 것은 IRA에 대한 후광 효과가 들어가기 전 가격대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에 대한 시장에서 나오는 트럼프에 대한 우려감은 과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과하게. 자, 지금 코스모 신소재만 보세요. 코스모 신소재를 보더라도 240선과 480선 밑에 나와 있는 자리고, 자, 포스코홀딩스도 240선과 480선 밑에 나와 있는 자리입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로 240과 480선 밑에 나와 있는 자리고, 에코프로 BM, 그죠?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화, LG화, 아이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뭐 금량이나 미래 반도체, 마찬가지죠. 다들 그 가격대 밑에서 움직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너무 시장에 대해서 과하게 밀린 경향이 있다라는 걸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더 조금 조정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사실 9월 9일 이후로는 봤던 것처럼 20에 25%, 15% 적게 15%다 상승 나왔지만 사람 욕심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막 곧장곧장 넘어갈 것 같은데 안 넘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아뭐 이제 이대로 시세가 끝난 거 아닌가 그렇게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최근에는 이런 대선 지지율에 대한 영향을 일부 2차전지가 받고 있다. 대신에 이런 영향은 주가에 주는 영향은 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우리 240선은 1년간의 평균 주가고, 480선은 2년간의 평균 주가입니다. 그죠? 근데 현재 2차전지는 1년과 2년간의 평균 주가보다도 밑에 내려와 있는 기업들이 과하게 그만큼 빠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세 상승으로 진입하는 시장이 들어왔고, 그에 따라서 좀더 약진할 가능성을 저는 높게 판단합니다. 국내 증시 전체가 조금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주도주가 없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시장은 다시 한번더 그런 주도주를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보고, 그런 주도주가 다시 한번더 2차전지에도 큰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림을 좀더 보시면, 요거는 이제 공정장비 관련된 그림이에요. 최근에 이제 공정장비 관련해가지고도 종목에 대한 순환매가 좀 돌면서 우리가 이제 배터리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이제 이런 공정장비가 또다시 납품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공정장비 관련해서도 좀 체크를 한번 해 보시면서, 요거는 과거 자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거 사명으로 저 기록된 기업, 그리고 이제 M&A 전에 기업도 나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